오늘 난 헉스버그 스파이더를 배틀형으로 한번 사봤습니다. 자, 조종 카메라부터 보겠습니다. 자, 거꾸로 됐네. 이쪽이 앞으로 가는 거고, 이쪽은 뒤로. 이쪽은 이렇게 360도 회전할 수 있고, 이거 동시에 누르면 움직이면서 360도 회전합니다. 이쪽 버튼은 레이저가 나오고, 한번 켜보겠습니다. 자, 이쪽 검은색깔 버튼을 누르면 돼요. 자, 소리가 났죠? 그거 한번 이 앞으로 가는 거 보죠. 자,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. 자, 이번엔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레이저. 빨간색 불이 들어온 게 레이저예요. 자, 이번에 앞으로 가서 저 트리까지 가보겠습니다. 이 트리는 조금, 이 녀석이 조금 느려가지고, 저거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분? 15분 정도 걸려요. 이렇게 한번 동시에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제가 샀는데 원래 제가 작은 줄 알았어요. 저거 보세요. 근데 이렇게 커요. 이게. 자, 이렇게 거꾸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거 건투용 로봇 같은데, 건투용. 자, 이렇게 다시 앞으로 하고, 이 소리가 조금씩 꺼진다는 뜻이에요. 그럼 자, 앞으로 2차 전진을 계속하고 후진 뒤로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 레이저. 자, 오늘은 이 헉스버그 스파이더 배틀용을 사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보시라.